KBS 특별 생방송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생중계 진행을 맡은 이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최광희입니다. 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잠시 뒤 이곳 영화의 전당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와, 벌써부터 이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 또 올해는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되고 또 어떤 영화를 속에 등장하는 그 스타를 만나게 될지 많은 관객들과 함께 저 역시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올 때마다 저는 두 가지 기분을 동시에 느끼는데요. 네. 하나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함,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의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그런 설렘. 이 두 가지 22번째 생일을 맞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KBS를 통해서 보고 계신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전 세계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KBS 월드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국에 방송하고 있는데요. 개막식의 열기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 부산에는 어둠이 조금씩 짙게 이제 드리우고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가면서 개막식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계셔서 이 영화제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영화제를 찾은 스타들입니다. 네, 개막식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미주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김미주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더블컷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미주입니다. 이곳은요, 수많은 배우들과 감독들이 레드카펫 입장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나눠본 분은요, 유명한 스타 배우 신성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내 나이가 80이잖아요. 한국 나이로는 한국 나이라고 그러면은 81인데 옛날에 비하면은 이미 뭐 한참 뭐 저 땅에 묻혀도 한참 묻혔겠지.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왔다니까 이 나이에 하는 것이 어쩌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딱 적합한 나이에 회고전을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옆에 계신 아리따운 여성분은 누구신가요? 전 신성희의 할아버지 손녀예요. 박지. 외손녀. 아, 외손녀 분이시구나. 이렇게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영화제 참여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네. 정말 큰 영광이실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한국영화의 산 역사시잖아요. 그만큼 후배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후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60년도에 무성영화를 조금 벗어나서 그 동시녹음을 하지 않을 때 했기 때문에 요즘 촬영하는 현장의 시스템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사실 보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어떤 제품이나 그 상품이 핸드메이드로 하면 더 값진 그런 상품이 있듯이 60년도에 우리 영화 만들 때는 핸드메이드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하고는 많이 메커니즘도 달라요. 다르지만은 60년도는 내가 제일 활동을 많이 했던 때인 만치 나로서는 잊을 수가 없고 또 이번에 회고록을 하면서 자료도 찾고 보니까 주인공을 한 506편을 했더라고요. 주연을 506번 했다 하면 대단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번에 8편을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프로그래머가 많이 애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책자를 봐도 그 과거에 지난 그러니까 그 55년 전에 역사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정리된 걸 읽어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일 많이 했구나, 세금 많이 냈구나, 애국 많이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배우 신성희 씨와 외손녀 박지영 씨와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콘 현장에서 김미지였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신성일 선생님의 말씀에서부터 신인 배우들의 레드카펫 현장까지 보니까
정말 열기가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 영화제에서는 75개국 300여 편의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올해 상영되는 영화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영화 쪽에 주로 주목을 해왔죠. 네. 그래서 올해 상영되는 작품들의 경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역시 아시아 영화의 약진, 그 가운데서도 대만이나 홍콩 영화의 약진이 아주 두드려져 보입니다. 사실 대만, 홍콩, 중국 본토를 제외한 이제 중화권, 넓게 의미 말씀드려서 중화권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 중화권 영화들이 이번 영화제에 20편이 넘게 초청이 됐어요. 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대만, 홍콩에 원래서 활동하던 중견 감독들이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가고 그 빈자리를 지금 신인 감독들이 아주 잘 메꾸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뉴크런치 부문에 홍콩 영화로 7년 만에 선정된 쪽빛 하늘 그리고 대만 영화 마지막 구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의 홍콩 영화의 전성기라고 하면 이제 80년대, 90년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017년에 새로운 전성기가 올지 좀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이곳이 또 부산이고요. 우리 관객들은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한국 영화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네, 한국 영화 이번에 개막작인 유리정원을 비롯해서요. 총 30여 편이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이 되는데요. 네. 한국 영화 상영작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견과 신인의 조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부문에 그 16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이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미개봉작입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작품이고요. 네. 전수일 감독이라든가 또 여배우 출신의 여성 감독이죠. 방은진 감독의 신작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견 감독들의 신작뿐 아니라 신인 감독들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예심을 도입했는데요. 그런 만큼 작품성이 탄탄한 작품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의 축제의 장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영화제 관계자들이요. 올해 그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지난 5월에 타계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램의 빈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지석 프로그래머를 기리는 행사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 지난 5월 깐 영화제 출장 중에 불의의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안타까움을 보냈는데요.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를 기르기 위해서 그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올해 그의 이름을 딴 지석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석 프로그래머가 살아생전에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부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시아 독립 영화인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장 그것을 말합니다. 이 플랫폼 부산이 이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는 몸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저도 오랫동안 좀 오늘은 부산 영화제를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레드카펫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막식의 꽃이죠. 그러니까요. 개막식 시작을 앞두고 지금 뭐 속속들이 많은 스타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레드카펫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분이 오고 계시나요? 네, 지금 김동호 이사장과 네. 강수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네.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는 영화인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제의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풍경이죠. 네, 샤이니의 민호 씨네요. 아, 그렇군요. 네, 가수이신데 이제는 배우로 뭐 많은 드라마에서도 선보이시고 영화도 찍으셨었죠. 네. 대표적인 연기파 아이돌, 줄여서 연기돌이라고 하죠. 네. 지난해 두 남자라는 작품에서 명배우죠. 마동석 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그런 배우 네, 최민호 씨라고 불러야겠죠? 맞아요. 네. 네, 아주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젊은 관객들의 환호를 많이 받는 그런 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소리로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화인이죠. 아, 영화인인가요? 개그도 하시지만 또 방송도 하시고 드라마도 많이 찍으시는데요. 그렇죠. 네, 김현숙 씨죠. 그리고 서갑숙 씨. 네. 네. 이 두 분은 아메리카 타운이라는 영화에서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김현숙 씨 개그우먼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뭐 연기자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서갑숙 씨는 90년대까지는 맹활약을 펼쳤던 영화계에서도 많이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인데요. 아주 오랜만에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카펫을 밟게 돼서 네.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 배우
배우분들도 많지만 사실 외국 배우분들도 부산 영화제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특별히 뭐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요. 네. 특히나 일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레드카펫을 밟게 됩니다. 아직 들어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오이 이후라든가 러브레터의 나카야마 미호 같은 그런 유명 배우들도 오늘 개막식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 영화제에 그 중화권 영화제 영화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로 이제 초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화권의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이곳 부산 국제 영화제를 찾고 있습니다. 관계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정말 많은 배우분들도 볼 수 있고 영화 관계자분들도 뵐 수 있지만 여성분들의 이 드레스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정말로 그 집들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 두 분이서 입구에서 너무 다정스럽게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벌써 많은 관객들이 오늘 개막식 행사 그리고 개막장을 보기 위해서 입장을 했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사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역시 부산 시민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드디어 나가야마 미호 러브레터의 히로인이죠. 네. 네. 우리나라 배우죠. 김재욱 씨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 두 배우는 같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나비잠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정재은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한일 합작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나카야마 미호라는 일본의 대배우죠. 네. 이 배우와 우리나라 배우 김재욱 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팬들의 환호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야외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큰 환호성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재영 감독의 장재영 감독의 이 나비잠이라는 작품은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라 프레젠테이션 약간 특별 대우한다는 그런 섹션입니다. 네. 네.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이 돼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배우의 연기 호흡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배우가 영화 속에서 또 세대가 다른 두 배우가 어떤 호흡을 보여줬을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영화가 훨씬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박성웅 씨가 입장해 있네요. 네. 메소드라는 연기의 출연을 통해서 또 곧 이제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네, 하고 계십니다. 예. 이 박성웅 씨는 그 방은진 감독 여배우 출신의 영화 감독이죠. 방은진 네. 감독의 신작 메소드에서 오승훈 씨하고 호흡을 맞춰서요.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 그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또 네. 오승훈 씨는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로 등장을 해서 이 두 사람 간의 얽히고 설키는 또 감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는 영화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인나 씨네요? 유인영 씨. 씨 죄송합니다. 여교사의 네. 유인영 씨. 김태형 감독이죠? 예. 여교사를 만들었던 네. 네, 김태형 감독도 역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양쪽에 있는 배우들이 너무 커 보이는 지금 여교사라는 작품에서 이원근 씨 그 제자 역할을 맡았죠? 네. 이원근 씨하고 옆에 계신 분이 이원근 씨죠? 네, 맞습니다. 네. 유인영 씨가 나란히 들어오는데 원래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김하늘 씨입니다. 네, 올해 개막작 개막식 사회를 보기로 돼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임신을 맞아요. 하게 돼서 오늘 레드카펫도 아쉽게도 밟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기쁜 소식이긴 한데 네. 부산영화제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뵐 수가 그렇겠죠? 없어서요. 네. 자, 국내외 이제 스타들이 또 감독과 배우들이 속속 이곳 개막식 현장으로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열기는 굉장히 뜨겁네요. 사실 저희가 리허설을 할 때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네. 본 행사에 들어가니까 조금 오히려 더 포근해진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그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영화의 전당은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천정이 있습니다. 네. 천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비를 안 맞고도 야외 상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네, 신인 배우 고원희 씨도 지금 등장하고 계시네요.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는
약 200여 명의 국내외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밟을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은희 씨까지 등장하는 레드카펫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스타들이 들어올 때마다 레드카펫 그 현장으로 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개막작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올해 어떤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죠?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네. 신수원 감독의 유리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티켓 예매와 함께 뭐 전석이 다 매진됐다고 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맞네요. 그러네요. 네. 이 개막식 본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외신 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 앞에서 그 개막작에 대한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부산 영화제 개막작 유리정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영화 유리정원은요, 한 베스트셀러 소설에 얽힌 의문과 슬픈 비밀을 다룬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고 믿고 있는 비밀의 과학자 재현이 주인공인데요. 문근영 씨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현은 숲속의 유리정원에 고립돼서 엽록체를 이용한 인공 혈액을 연구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소설가가 재현의 삶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재현에 관한 소설을 쓰게 되죠. 바로 초록의 피가 흐르는 여인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 이후에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재현의 삶과 소설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이 펼쳐집니다. 영화 유리정원은 몽환적인 숲에 대한 연출 그리고 감독의 독특한 시선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 써주세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유리정원 영화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문근영 씨가 오랜만에 사실은 영화에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근영 씨의 연기 변신도 기대가 됩니다. 네, 문근영 씨가 지난 2월에 네. 급성 구획 증후군 이걸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바 있죠. 네. 이번 영화가 그 이후에 이제 첫 복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근영 씨가 맡은 과학자 재현은 아주 몽환적이고 비밀이 많은 여인인데요. 순수함 그리고 잔인함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캐릭터라 문근영 씨가 더욱 애착을 가졌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네. 이 캐릭터에 대해 너무 몰입한 나머지 굉장히 감정이 힘들었다 이런 후문을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메가폰을 잡은 신수원 감독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사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주목받는 실력파 감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신수원 감독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머 그러다가 너무 영화를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네, 영상원에 입학해서 영화 공부를 해서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경우입니다. 네. 명왕성이라든가 마돈나 같은 영화, 깐 베를린 그런 국제영화제, 세계 유수영화제 상을 받았고요. 특히 명왕성 같은 작품은 지난 2013년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강수현 집행위원장은 이 유리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색깔로 결정할 수 없는 독특한 영화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감상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이 유리정원은요 인간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 판타지고요. 숲에 대한 연출이 아주 신비롭게 독특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과정이 아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된 점도 인상적입니다.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에 서서히 젖어들도록 시간을 둔 셈인데요. 그래서 영화에 관객들이 더 깊이 몰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막식이 가까워오면서 이곳, 이 레드카펫 현장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레드카펫 현장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은 누가 등장하고 계시죠? 네, 아시아 영화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그 입구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직접 그 취재를 통해서 이름을 좀 확인하곤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스타들에 대한 그 예우가 좀 더 강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중계차가 들어가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먼 발치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장할 때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 주시면 그것만큼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 없거든요. 네. 역시 우리 시민분들은 잘 모르는 뭐 외국 배우들이나 제작자분들이 지나가더라도 환호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단 또 식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모두가 다 같은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 스타의 어떤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그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끼리 네.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또 볼거리로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네, 올리버 스톤 감독이 네. 등장하는군요. 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올해 뉴크런치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뭐 최근까지도 스노든이라는 작품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던 아주 여전히 그 네.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할리우드의 명감독 가운데 명감독이죠. 그렇죠. 80년대부터 뭐 플래툰이라든지 JFK 네. 같은 그 정치 색깔과 어떤 그 이 자신의 이념을 굳게 담은 그런 영화들을 네. 많이 발표를 해서 네.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거장 감독입니다. 네. 7월 4일생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옆에 아주 오랜만에 한국 감독이죠. 장선우 감독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 뉴크런치 부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바로 레드카펫에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뉴크런치 부문,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 비경쟁 영화제인데요. 네. 뉴크런치 부문만 경쟁 부문입니다. 네. 이 경쟁 부문의 심사를 맡게 될 분들은 이제 모두 다섯 분의 영화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올리버 스톤 감독, 그리고 바만 고바디 이란 감독, 아네스 고다르 프랑스의 촬영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리버 스톤 감독이 안고 계신 분이 라브 디아즈 네. 감독인데요. 필리핀 출신의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장선우 감독.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후 정말 오랜만에 그러게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90년대에 뭐 꽃잎이라든가 꽃잎, 네. 거짓말, 여러 가지 아주 그냥 굉장히 그 파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던 맞습니다. 그런 감독이죠. 예. 당시 영어로는 이제 사회파 감독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네. 했던 그런 명감독입니다. 여유 있게 영화제의 개막식을 천천히 즐기면서 그렇게 네. 입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크런치 부문 심사위원들은 그냥 여러 부문, 여러 나라에서 네. 다양한 그런 영화인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스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할리우드의 내노라는 명감독이고요. 바만 고바디 감독은 그 이란에서 취한 말들 위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그 작가주의 영화를 통해서 네. 그 이란 영화의 우수성을 또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감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네스 고다르 촬영 감독은 주로 클레르든이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진행하신 분이 배우 조성아 씨죠? 조성아 씨. 네.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 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최근에... 파클라 마칸이라는 네. 작품을 통해서 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네, 박희순 씨가 보이네요. 네. 네, 히치하이크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네. 뭐 정희재 감독의 작품인데요. 노지영의 김고은 그리고 박희순 씨 이렇게 세 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나가야마 미호는 나이가 거의 그 아마 70년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 그런 얘기는 굳이 여기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40대 후반이신데 미모는 여전하십니다. 여배우의 나이를. 네. 해외 영화인들 사이에서요.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영화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그 이사장으로 지금 계신 김동우 위원장의 그 역량이 좀 많이 그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초기 영화제 기간 동안은 뭐 그 남포동의 길거리에서 네. 영화인들과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그런 아주 새로운 풍경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굉장히 그 외국 감독이나 배우들에게 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곽경택 감독과 김혜숙 씨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옆에는 김래원 씨죠. 네, 희생부활자라는 영화를 가지고 또 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네. 네. 김래원 씨와 김혜숙 씨 네. 어떤 또 연기의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희생부활자들은 또 마침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했나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아들과 어머니로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 어머니가 씨가 돌아가셨는데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찾아 살아나서 아들을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군다나 곽경택 감독에게 부산이라는 곳은 뭐 홈그라운드니까요. 맞아요. 지금 뭐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의 출세작이죠. 친구라는 영화도 이거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네. 곽경택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화로 부산 영화제를 찾는다는 게 더더욱 남다른 감회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박바영의 배우 강민아, 김민아
조진웅 씨도 와주셨네요. 아마도 가장 핫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배우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최근에 살을 많이 빼셨네요. 네,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에 출연했죠. 네. 네. 턱선이 뭐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네. 참 희한하게요. 그 조진웅 씨가 조연이었던 시절에는 네. 조연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 주연 배우로 우뚝 서다 보니까 이제 주연 느낌이 나요. 네. 어떤 역을 하셔도 네. 와 정말 딱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조진웅 선배님은 정말 배우다운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해외 영화인들도 사이사이에 속속 영화의 전당으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해외 영화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막식 그 게스트들 가운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네. 해외 영화인들로 채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해외 영화인들이 또 이곳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부산 영화제가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영화제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시아계에서 뭐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영화제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다라고 이렇게 많은 해외 영화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뉴카라츠 부분의 심사위원들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포럼 부분의 집행위원장인 크리스토프 테라히테라든지 칸 국제영화제 자문위원인 피에르 라싱 그리고 또 소치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시토라 알리에바 같은 이제 국제영화제계의 좀 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바로 이거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네. 한호성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스타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윤계상 씨네요. 범죄 도시에서 마동석 씨와 함께 네. 지금 아마 흥행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가수라는 그 처음 이 연예계에 출발했던 자신의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이제 배우로서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영화계 대선배가 레드카펫에서 맞아주시고 계시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지나치게 예절을 지키고 계시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우들은 사실 지금 문소리 선배님도 들어오시네요. 그러네요. 네. 문소리 씨는 이제 배우라는 호칭도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감독 데뷔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최근에 감독으로.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작품으로 감독이 데뷔했고요. 이 작품에는 특히 문소리 씨의 남편이죠. 장준환 감독이 또 특별 출연, 실제 남편으로 네. 네, 특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출연을 안 하겠다고 버티시다가 문소리 씨의 그 강제시킨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출연하게 됐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배우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대선배님이 맞아주시면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네. 배우로서. 손혜진 씨. 손혜진 씨, 최근에 덕혜옹주, 뭐, 아주 최근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 작품으로 또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뒀죠.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배우 가운데 한 명입니다. 꽤 오랫동안 영화를 찍지 않았었는데 네.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아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제가 작년에 이곳에서 바로 생중계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생방송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분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성윤 씨의 모습도 보이고요. 뭘 저렇게 찾고 계신가요? 송일곤 씨가 쌍둥이들과 함께 네. 오셨네요. 송일곤 씨 쌍둥이들이죠. 대한민국 만세와 함께 입찰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네요. 많이 컸어요. 아들 세 분 중에 한 분은 송일곤 씨와 같은 배우가 됐으면 하는 저의 네.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배우들의 레드카펫 입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되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그 영화제 시작을 알리는 이 축하 공연 무대가 이어지기 전에 그럼 우리 김미주 리포터 한번 불러서 현장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더블콘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미주입니다. 이곳은요, 영화의 별이란 별은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눈호강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배우 문소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화제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영화제야 늘 오면 좋은 영화 많이 볼 생각에 기쁘고요. 네, 흥분되고 그렇죠. 오늘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데 혹시 감사합니다. 레드카펫 의상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그냥 자리에 맞게 나이에 맞게 네. 너무 기품 있으세요. 문소리 씨는 특히 부산이 고향이시잖아요. 부산이 고향이기도 하고 또 부산 영화제와 함께 영화를 시작했어요. 부산 영화제 개막작으로 데뷔작이 선정이 되어서 부산이랑은 굉장히 인연이 많이 깊고요. 그래서 이번에까지도 꼭 참석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소리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이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영화제 즐기세요.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배우 문소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더블콘 현장에서 김미주였습니다. 네, 더블콘의 모습 잘 봤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지금 스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서서 레드카펫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좀 늦게 도착한 스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비가 조금 오잖아요. 그래서 레드카펫 시간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와, 네. 안성기 선배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성기 씨가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과 함께 응답하라 이번에 네. 나온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김재홍 씨죠? 네. 안재홍 씨입니다. 안재홍 씨하고 네. 이솜 씨 네. 네.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소공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이 돼서 또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공녀 이솜 씨와 함께 안재홍 씨 함께.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대선배님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영화에서 볼 수 있기도 조금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영화제에서 안성기 선배님도 뵙고 또 신성희 선배님도 뵙고 강수연 위원장님도 뵐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로 많은 스타들이 이곳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화면에 조진웅 씨와 윤계상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정말 이제 부담 없이 본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공간이 바로 이 영화제죠. 네. 손혜진 씨가 또 포터홀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늘 저도 하얀 색깔 드레스를 입었는데 네. 비교가 많이 되네요. 아우, 이네 씨 드레스도 아름답습니다. 사실 영화제 개막식에 이렇게 유명한 스타 배우들이 좀 많이 찾아주면 네. 영화제 열기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출품작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찾아주는 배우들이 아마 영화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권택 감독 네 분이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신성일 배우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만 임권택 감독도 사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산증인이죠. 19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네.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손일국 씨가 대한민국 만세와 함께 포토홀을 통과해서 지금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를 하시면서 자식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장난꾸러기들이
관객들은 네, 이 세 명의 그 장난꾸러기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세 명은 또 관객들을 구경하면서 자신들 네. 나름대로의 레드카펫 행사를 즐기고 있네요. 저는 레드카펫 밟으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만세 우리 친구는 긴장도 하나도 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걸어가네요. 네. 문소리 씨가 포토홀에서 역시 포즈를 네. 취하고 입장하고 있고요. 블랙 계통의 아주 소박한 옷차림으로 네. 아주 그냥 굉장히 보통 여배우 하면 화려함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문소리 씨는 굉장히 정갈하고 단정한 그런 차림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러시아 영화인 협회 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Please welcome the delegation of the Russian Filmmakers Association. 예전에 부산영화제 하면은 많은 여자 배우들이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선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얼굴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드레스는 조금 수수하게 입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 그 영화제 레드카펫에도 여성 네, 네. 여배우들의 어떤 드레스 같은 것들이 일종의 유행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사회죠. 장동건 씨, 그리고 유나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원래는 장동건 씨와 김한혜 씨였는데 네. 유나 씨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이 두 분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어울릴지. 예전에 장동건 씨와 김한혜 씨는 드라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셔가지고 재밌게 봤었는데 이 두 커플의 사회는 어떨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동건 씨는 자신의 출연작을 가지고 이곳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또 찾았던 기억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해안선이라는 작품, 김기덕 감독의 영화하고 네. 장진 감독의 그 굿모닝 프로젝트 네. 그 작품으로 부산영화제를 찾았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또 그런 부산영화제의 개막식 4회를 본다는 것은 또 남다른 인연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부산국제영화제의 남자라고 불러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나 씨도 사실은 아이돌 그룹이죠. 소녀시대로 데뷔는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그냥 배우 같은 모습이에요. 네. 네. 공조라는 영화에 나왔죠. 공조. 네. 공조라는 영화에서 그 현빈 씨가 연기하는 네. 그 북한군 경찰을 혼자 짝사랑하는 유해진 씨 아마 딸 역할을 네, 맡았던 걸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델리게이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야, 어느덧 벌써 이 객석의 자리가 꽉 찼네요. 네. 네, 앞서서 그 개막식 생중계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여기서 한 3시 정도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비가 오는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의 전당에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개막식의 사회인 장동건 씨와 유나 씨가 입장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제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 무대와 함께 이제 개막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좀 예측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훨씬 더 화려하고 뭔가 분위기도 더 뜨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실 영화제의 그 규모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요. 역시 영화인들끼리의 그 끈끈한 인연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지금 김호정 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권혜우 씨하고요. 권혜우 씨.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두 분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영화인들끼리의 그 끈끈한 우정도 그 많은 영화인들을 또 부산으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김동호 이사장, 네. 전 집행위원장이죠. 네. 김동호 이사장, 그리고 현 강수현 집행위원장 두 분이 올해 영화제를 끝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 두 분의 마지막 영화제이기 때문에 강수현 집행위원장과 김동호 이사장과의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해외 영화인들이 아무래도 두 분을 좀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라도 올해 영화제는 꼭 찾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성기 씨가 지금 또 포토홀을 통과해서 자리로 입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 사회자인 배우 장동건, 이뮤나 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They will be our masters of the ceremony tonight. Please. 네, 안성기 씨가 도종환 교육부 장관과 나란히 입장하고 있네요.
네, 역시 빛나네요. 네. 장동건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회 보는 모습은 보기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 개막식 사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보기 드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연기 활동만 많이 하시니까요. 최근에 또 VIP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관객들과 극장에서 만나기도 했었죠. 네. 아, 시민들과 이렇게 악수도 네, 해주시고요. 올해 뉴커런츠 심사위원이십니다. 배우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직접 배우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악수도 나눌 수 있으면 그만큼 의미 있는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분들에게는 또 좋은 추억 하나가 이 영화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렉터 포토그래피 아니스 고닥, 디렉터 장선우 앤 디렉터 바만 고바디. 네, 배우들의 레드카펫 입장이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축하 공연 무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우. 자, 축하 공연 무대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추천작 소개를 먼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영화제는 동서양 거장 감독이라는 물론이고요. 주목받는 신인 감독의 작품 이르기까지 작품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강의 평론가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미리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표방하는 만큼 주목받는 아시아 영화가 많은데요. 올해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서 모두 50여 편의 아시아 영화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아시아 영화만 잘 살펴봐도 사실은 그 아시아 영화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 또 바로 이 아시아 영화들이기도 네. 합니다. 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니면 아시아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반 극장에서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대부분 미국 영화 아니면 한국 영화. 그렇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그 아시아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도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가운데 주옥 같은 작품 몇 편을 골라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인도네시아 영화입니다. 살인자 말리나의 사막극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인도네시아 순바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한 여성의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인도네시아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감독은 몰리 수리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바로 이곳 부산국제영화제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이 영화로 올해 깐 영화제 추천됐다고 합니다. 네, 일본 영화 링사이드 스토리인데요. 무명 배우인 남자 주인공이 10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레슬링에 빠져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어떤 해프닝을 벌이고 K1 경기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실제 프로 레슬링 선수와 격투기 선수들이 등장해서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포츠 얘기만은 아닙니다. 레슬링을 통해서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네, 이번 영화는 대만 영화입니다. 피전 탱고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장기 매매 사건을 소재로 한 대만의 누아르 영화입니다. 장기 인내를 놓고 벌이는 범죄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선택이 서로 대비되면서 멜로와 휴먼이 함께 어우러진 수작입니다. 영화 속의 화려한 이미지도 놓칠 수 없는 이 영화 피전 탱고만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대만 영화입니다. 상해 상친이라는 제목입니다. 상해 상친은요, 이번 영화제 폐막작이기도 한데요. 임종을 맞이한 한 노인을 둘러싸고 노인의 아내와 둘째 부인 그리고 그의 딸 등 세 여성의 삶을 통해서 자식 세대의 갈등과 화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성 감독 특유의 시선으로 세 여성의 삶을 섬세하게 담아내면서 중국 근현대의 상처를 보듬는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상해친 네. 영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상해상친이죠. 네, 상해상친. 상해상친의 실비아창 감독이
알고 보니까 배우 출신이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80년대 홍콩 영화 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네. 겁니다. 바로 최가박당 시리즈에서 또 왈가닥 형사역으로 나왔던 여배우입니다. 아. 이분이 지금 이렇게 거장 감독이 됐습니다. 네, 홍콩 네. 뉴웨이브를 뭐 대표했던 네. 어떤 네. 일종의 그 희극화된 어떤 액션 영화의 그 교본 같은 작품이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추천 영화들을 얘기하는 사이에 화려한 축하 공연 무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보시죠. 22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우리 김용걸 발레리노의 공연이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무대 위에서의 공연이 그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등장들을 하는군요. 클래식한 발레 동작에 뭐 현대화된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같은 또 한국 무협과 스페인 탱고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무대를 연출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김용걸 발레리노가 듣자니까 부산 출신이라고 해요. 고향에서 열리는 무대인 만큼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연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라멘의 볼레로에 맞춰서 아주 현대적인 무용이 지금 이곳 부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또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세이준 감독 특별전이 있습니다. 바로 모레죠. 네.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과 다음 주 화요일 17일 오후 2시 40분에 영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이 스즈키 세이준 감독 특별전이라고 하면 좀 낯설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의 거장 감독입니다. 특히 이제 야쿠자 스릴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난 2월에 타계하셨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까지도 아주 정력적인 영화 활동을 펼치시다가 네. 지난 2월에 타계를 해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특별전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들이 되게 그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준비하는 스즈키 세이준 감독 특별전 같은 그 이 영화들이 네. 좀 굉장히 낯설면서도 독특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 우리나라 관객들 가운데 스즈키 세이준을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스즈키 세이준 감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분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감독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미국의 유명한 악동 감독이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저분의 영화에서 어떤 그 박찬호, 봉준호 혹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형질이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내 씨도 오늘 올라가시는 게 아니면 한번쯤 이 특별전을 좀 네. 만나보고 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사실 영화 상영도 기대가 되지만 이런 행사에 좀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요. 저도 오랫동안 머물다가 좀 즐기고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올리버 스톤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7일 오후 4시 30분 영화의 전당에서 이 마스터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올리버 스톤 감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리버 스톤 감독 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래툰이라든가 7월 4일생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할리우드에서 주로 그 사회적인 특히는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발언을 강력하게 녹여넣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던 감독입니다. 최근까지도 그 스노든이라고 하는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폭로했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선보이면서 또 어떤 묵직한 화두를 이 사회에 던진 그런 감독인데요. 올리버 스톤 같은 그런 명감독의 그 이야기를 직접 영화제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관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 올리버 스톤 감독의 아내가 한국계 예. 네,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부산국제영화제와도 굉장히 뜻깊은 인연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의 열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설렜고요. 네. 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아시아 최고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하는 기분을 이곳 바로 생중계하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내려올 때마다 저희를 좀 곤혹스럽게 했던 거는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중계뿐만이 아니라 그 레드카펫에 입장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생중계가 시작되면서 조금 바람이 잦아들어서 네. 네, 걱정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게 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번째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작년에도 오셨었잖아요. 네. 비교해 보셨을 때 좀 어떠신가요? 작년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네. 원고가 막 다 날아가고 그래서 생중계하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뭐 그런 일은 없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오늘의 그 마무리 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뭐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찌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영화제의 프로그래밍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많은 영화인들이 또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2년 동안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영화제를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동호 이사장 그리고 강수현 집행위원장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부산영화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장이 올해 영화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제의 생명은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의 전제 조건은 자율성입니다.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그 자율성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풍토가 부산영화제에 뿌리박히고 또 아시아 영화의 명실상부한 허브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 두 분과 함께하면서 훨씬 더 오늘 부산국제영화제를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영화제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우뚝 선 부산국제영화제 바로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펼쳐지니까요. 지금 부산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이곳으로 오셔서 그 행복한 영화와 프로그램들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의 전당 KBS 특설무대에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